아, 며칠 만에 들어왔는지. 그 저번에 설치한 장소는 멧돼지 다니는 길이 아니어가지고, 좀 옮겼어요. 그래서 어제 그 쌀겨로 먹이 좀 넣어주고 했더니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잡혔네요.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있는데. 아, 힘 좋다. 아주 그냥. 아이고, 아이고. 오, 꽤 큰데요? 예, 어제 와서 보니까, 이, 지금 황칠나무들을 다 파헤쳐가지고, 미끈기를 파헤쳐가지고, 아, 근데 역시. 오, 꽤 크다. 완전히 성체는 아닌데. 와, 저 이빨 봐라, 이빨 봐. 아. 지금. 아, 끊어져 버렸네. 어라마. 철사줄도 이제 끊어져 버리고 힘이 좋으니까 막 지금 돼지 콜레라가 유행해 가지고 그렇게 최근에 많이 안 내려왔어요. 그래서 근데 어제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유 한 마리가 잡혔네. 한 마리가 잡혔어. 막 입으로 막 물어 뜯고 코로 막 해치고 코로 얼마나 받았는지 코가 좀 코피가 좀 나네. 아이고 야야야. 이게 알았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로로 지금 막 고정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어제 옮겼어요. 어제 옮기고 요거 이제 폴대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고정도 안 했습니다. 보자. 풀들이 많아가지고 뱀이 있을 것 같네요. 지나가기가. 근데 요즘에 마무시라고 하는데 살모사. 네, 살모사 요즘에 출현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. 네. 자, 저 앞으로 보이는 것들이 황칠나무예요. 밑둥지를 다막 파가지고 쓰러지게 생겼어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얼른 와서 설치를 해놨더니 등치가 꽤 있네요. 멧돼지들이 이렇게 미련한 동물들이 아닙니다. 입이 아주 강렬하네요. 그 성체 멧돼지는 IQ가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학습이 가능해요.